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이 이제 대만 개표 현장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설정을 잘못해가 소리가 안 났거든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으셔야겠는데 물론 다른 여러분 제 영상물을 보시고 대만 개표 현장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뭐 3분 정도면 되니까 예, 이 대만 개표 현장을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면은 댓글로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가 들린 영상을 꼭 실방송 시청자들하고 함께 해야겠다. 들리면 바로 들린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号耐心等一票，5号许淑华一票，2号耐心等一票，5号耐心等一票，5号许淑华。
5号举出发一票。자, 여러분들 제가 소원 성취했네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현장감이 넘치는 그런 육성이 담긴 내용을 꼭 한번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이제 개표가 진행되던 그런 그 밤 늦은 시간에 이 영상들을 다 이렇게 모으면서 오늘 이걸 보시고 감동적이다,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 그때 명상을 처음 이렇게 모을 때 제가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체제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 표를 이렇게 개수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힘이구나. 그런데 이 나라가 예, 이렇게 선거를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장악이 돼 가지고 참 이렇게 나라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여러분들 영상을 모았는데, 이 영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반응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만든 사람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자, 이 투표가 종결된 이후에 즉시 현장 수개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내용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다시피 이제 공병호 TV는 한 두 달 전부터 이 킹덤북스에서 나온 김동주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좀 두텁습니다만은 정말 지적인 호기심이 좀 강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굉장히 귀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이 소위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제가 모두 5권을 완간했습니다. 4.15 총선을 다룬 책, 그리고 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룬 책, 이렇게 5권을 도둑놈들 시리즈를 1권부터 5권까지, 그리고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그리고 이제 4권이 4.15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입니다. 널리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부정의 실상을 이해하고 체제를 지키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1000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